노력하셔서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합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해주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안수집사님들 또 그 몇 천년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주시고 8월 첫 주 3일 또 5일까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아이들,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수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오시고 시간 잘 비우셔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잖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능력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1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수사의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이 뻔한 거예요. 그냥 괜히 그렇게 물어보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셔요.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반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반석이 아닌 곳에 사는 삶은 그냥 수렁에 빠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접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 다른 곳에 내 발을 디디고 서 봐야 잠깐은 뭔가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고 허무 가운데로 우리를 빠져들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분기시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몫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이유들, 내 삶의 모든 풍성함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만이 내 삶의 분기십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무엇을 얻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니면 내 상사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게 정말로 삶을 주는 이는 오직 내 주님, 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깃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 더 얘기하는 건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주 밖에는 하늘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도 내가 사모할 게 없습니다. 하늘에도 이 땅에도 아니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내 믿음의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믿음의 동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주 안에 있는 일이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져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너집니다. 여러분 친구들 좋아하시죠? 친구 의지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친구를 의지할 때도 그것이 주 안에서 그가 그리고 주가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친구를 의지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반성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풍기시 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내 모든 삶의 선물이라는 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품이시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내게 있는 분, 내게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 10편 기자가 그렇게 찬송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요. 보니까 아주 꼬맹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딱 머리만 나와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머리만 나와있는 애들.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늦었어요 이미. 네, 머리 이렇게 나와있는 꼬맹이들이 여기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아니면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래도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담으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반해서 내 영원한 등기 그리고 하늘 이 땅에 내게 있는 분,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반석을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등기를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쇠잔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육체가 쇠잔한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이 쇠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셨죠?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가 약해지고요. 또 여기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셔요. 소위 말하는 지병으로 조금씩 더 아파가시는 분들이 있고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감염이나 아니면 사고로 아픔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육체가 쇠잔해가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쇠잔해갑니다. 병들고 갈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냥 툭툭 내 삶에 생깁니다. 질병이 내 삶에 생기는 것처럼 문제가 생겨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툭 하고 나오고 어떤 때는 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조금은 두려워했던 일들이 우리가 오늘 옵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 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더 쇠잔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생겼던 것, 그건 늘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쇠잔하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비가 좀 많이 왔죠. 충청도, 경상북도 이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청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지하도에 사람들이 갇혀서 작년에 저쪽 경상도 남쪽에 불산이었는데 포항에 거기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더니 또 오래된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 실종된 사람을 찾겠다고 해병대원, 해병대예요. 해병대, 포병대대. 우리 큰아들이 포병대대 가는데 포병대대 1병, 이제 3병으로 추서가 됐는데 아주 젊은 아이고 21살 때 해병대원이 또 실종된 사람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사고 당한 이는 참 황망하게 그렇게 사고를 당합니다. 그 일만 해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폭행당하는 교사들 이야기들이 여기는 교사, 선생님들 계셔요. 폭행당하는 교사들, 뭐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정말로 어린 신임 초등교사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낮에는 시행동에서 어떤 젊은 남자 하나가 칼을 들고 막 지나다니는 사람을 찔러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부상을 당했답니다. 뭐 이란 남부에 있는 공항은 뭐 체감 온도가 66도가 넘었다죠. 66도가 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를
뭐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삶이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점점 쇠잔하게 해 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니 뭘 해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뒤흔들어 놓는 현실, 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뭐 평안을 누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거 그거 어쩌면 늘 봐왔던 일이지만 요즘 보면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전에도 비웃음 받았지만 요즘은 더 비웃음 받고요.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도 예전에는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점점 더 덜 들립니다. 자기 속 차리는 데 사람들은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그 일의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릅니다. 뭐 말실수를 했다고 뭐라 그러지만 실업급여라는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요. 사람들이 온갖 기만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것들을 용인해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들이 용인해주고 또 못 찾아보는 게 바보인 것처럼 사람들은 기민하게 그것들을 받으려고 움직여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눈을 기는 거죠. 너만 잘났냐라고 힛비죽거리며 지나가 버리고 그냥 왕자처럼 내몰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려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양심에 화인받을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고 점점 세상과 타협할 준비가 갖추어져 갑니다. 그런 삶이 그렇게 당혹스럽고 허무하죠. 그렇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점점 쇠잔해져 갑니다. 어쩌면 너무 쇠잔해져서요. 우리가 허무하고 당혹함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그냥 무뎌져 가지고 너무 지쳤기 때문이죠. 너무 지치면 아무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허무하지도 않고 당혹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은 이런 것다 하면서 그냥 너무한 거죠. 그냥 마비 된 사람처럼 생각도 멈추고 몸도 멈추고 그냥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 가는 사람들 요즘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 시편 73편을 지은 여기 있는 이 시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이 시편에서도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 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요.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죠. 입맛도 없죠. 아닌 분들 계시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뭐 그래서 쇠잔해져 가고 그냥 세상이 왜 이런가 싶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어쩔 줄 모르겠고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찌 삽니까? 의인은 어찌 삽니까? 하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찌 삽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나마 묻는 사람들, 보기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을 묻지도 못하고요 따지지도 못해요. 이순재스러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려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여기 좀 다른 방식의 사람들 마음과 육체는 쇠잔해져 가지만 여기 새로운 고백이 시작돼요. 보셔요.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원래 쇠잔해져 가면 그냥 다 멈춰버리고 마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타서 영원한 분기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이해를 합니까? 예, 정말로 갑자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 가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 가니 내 인생 이제 끝이다. 육체와 마음을 세상에 가는 이 당황스럽고 허무한 사람인데 그냥 나는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나는 이런 세상에서 그냥 세상을 타협하며 그냥 이렇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편성이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원한 분기시라고 여기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외쳐내는 겁니다. 시편 오늘 73편의 26절은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뭐야 숨 한번 탁 쉬고요 그리고 갑자기 반짝거리는 얼굴로 지금 주먹을 꽉 쥐고 세상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반성시오 영원한 풍기시라.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세잔하고 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하나가 되어서 내 영혼을 뭔가 불꽃이 튀기는 거야.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확 깨달아야 되는 거야. 확 깨닫는 거야.
어찌든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가 정말로 흔들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쇠잔을 하는 그 삶에 갑자기 떠오른 햇빛처럼 여기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시도지시천들을 쭉 보면요, 그 계기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 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위에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 하고 계세요. 성소에 들어올 때 깨닫습니다. 성소에 들어올 때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다는 것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깨닫습니다. 아, 교회 올 때 깨닫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갈 때 깨닫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꽤나 많은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금연천에 오시고 주일날 예배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자리. 그때 깨닫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다, 쇠잔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분기시라는 사실이 번뜩 깨달아지는 자리가 어디요? 하나님의 성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내가 주의 집에 갈 때,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깨달아지는 시간에, 마음과 육체가 쇠잔한 사람들은 그냥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그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쇠잔하신 분들,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려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뭐예요? 그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성전 나가실 때 주머니에 나가서 고구마 하나 이렇게 찔러줬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나가실 때 고구마 찔러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새로운 고백이 정말로 새벽 햇살이 확 비추듯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우주에서부터 아이스버킷하는 얼음, 밥, 얼음 양복을 확 뒤집어 씌우게 하시듯이 마음과 육체가 세대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대해서 영원한 분기 오직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정치는 뭐 혼란 정도가 아니요. 정치는 굉장히 혼잡하고 문화는 난잡합니다. 교육은 파탄이라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민심도 그냥 그렇고 약한 사람들은 절망이 깊어져 갑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죠. 이러다가 노래 못 가지, 이러다가 노래 못 가지 이런 노래가 절로 그냥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씩 길이 보여요. 우리가 우리 진짜 복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한 분기시다면 그분만이 주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면 내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나의 복입니다. 그 깨달음이요.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도리라. 내가 주여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주를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은 화합니다. 반대는 뭐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반석, 내 영원한 분기, 내 하나님. 그런 누가 보였습니까?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그 반석으로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 그 영원한 분기단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가 이루신 모든 일들, 그러니 의식으로 말하면 그 귀하신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쇠잔하고 육체가 쇠잔한 일들, 다시 한번 내 삶의 복이 어떻게 있냐고 보죠.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라고 거기서 피난처를 삼고 내가 주의 복을 마음에 살아 그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거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 없어요. 주 외에, 하늘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분이시 그분이신데 나는 어디서 나는 내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것,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주께로 가까이 가죠. 아, 맨날 목사님 가까이 가다니요. 주께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맹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3단계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7단계로 내가 할 수 있는데, 꼭 7단계 얘기해 주시면 내가 다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얘기하면 이거 맹해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뭐 이게 설명이 될 거라고는 다 설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늘 그렇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은데, 예레미야서 8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8장을 보면 아주 슬픈 설교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들의 모든 뼈들을 몽땅 다 끌어낼 거라고, 죽은 슬픈 왕들, 죽어간 제사장들의 뼈를 다 꺼내서 햇빛에다 다 말려놓을 거라고, 해 아래다가 달 아래, 별 아래 둘 거라고. 왜? 니들이 나 말고 해를 따르고 달을 따르고 별을 따르기 때문이요. 니들이 따르는 것 앞에 그러면 다 늘어놓겠답니다. 넌 얼마나 슬프니까? 뭐 부관장치 같은 거야. 죽고 아니면 죽은 사람들을 또 죽이는 자들이 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상황은 뭐야? 죽음이 죽음 위에 덮친 죽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멸망된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시편에 보면 멀리 떠나면 멸망한다고 했어요. 멀리 떠나면 멸망한다. 멀리 떠나면 멸망해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뭘까요? 가까이 가는 걸 다시 잘 적으셔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왜 내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내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얘네들은 가고 가면 오지를 않는데요. 왜 가면 오지 않을까? 넘어지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 내 백성들은 도대체 가고 오지를 않는가? 왜 가고 오지를 않을까? 나중에 얘기합니다. 비둘기도 와야 될 때를 아는, 제비도 와야 될 때를 아는, 두루비도 와야 될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와야 될 때를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귀 기울여 들어봐도 악을 뉘우치며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악을 뉘우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뭐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의 어쩌면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멀리 떠나가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왜 쇠잔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복인데, 내 마음의 반석과 내 영원한 분이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내 마음과 영혼이, 내 육체가 쇠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좋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준 대사들 가면요,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한 건가?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한 건가? 사실은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했던가 안 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걸 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뭔지 뭐 분명하게 분석해내고 뭐 하나하나 그들이 다 어떻게 돼서 이 난장판이 됐는지 뭔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잡해요. 난잡해요. 그냥 케어스예요. 이 모든 게 혼란돼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아이들 선생님을 때려요. 그거 보면서 우리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건가? 뭔 짓을 했길래 그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하나 다 설명하세요. 다 설명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했으니, 애들이 선생님들 그렇게 때리고, 패대기를 치고, 이제 막 23살 때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지난 학교에서 생명을 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에 아이들이, 젊은 분들이 그냥 뭐 이것도 없이 그냥 그 거기를 걸어 들어가 그거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죠? 거기 뭐 지하도 물 있는데 지원들이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엉쩍엉쩍 거리고 왜 그러니까 다 설명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죠.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냥 힌트가 있다면 그 정도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가 잘 살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고 말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냥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뭔 짓을 한 것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잘 해줘야 된대요. 아이들에게 뭐 권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뭔 짓을 했는지 왜 아이들 그렇게 공경하는 일에서 멀어졌다고 왜 아이들 더 슬퍼지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은 또 얼마나 더 슬픕니까? 얼마나 더 충격 가운데 살아갑니까? 거기 있는 부모들과 온 땅에 있는 선생님들 왜 다 슬퍼해야 됩니까? 왜 마음가짐을 차가 쇠잔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해요. 지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아무에게 도움과 격려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찔끔 저렇게 찔끔 점점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 가는 세상에 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악을 싫어하며 악을 미워하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까 하며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난 들어본 적도 그리고 본 적도 없다는 비둘기도 돌아오고 두루미도 돌아오고 까치도 돌아오고 제비도 돌아오고 왜 내가 사람을 가고 오지 않는 거죠? 왜 가고 오지 않을까? 왜 가고 오지 않을까? 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또 죽을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모든 죽은 뼈가 다시 타입이 나게 다시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멸망. 떠나가서는 돌아와야 되는데 가고 오지 않고 더 멀리 간다면 거기에는 죽음의 죽음, 절망의 절망, 그리고 탄식의 탄식, 그리고 약하고 쇠잔한 것은 그냥 쇠잔함으로 죽어갈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했을까? 그 얘기는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어리석은 아니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아니면 우리가 교만하고 했던 모든 악한 일들 다 뒤로하고 이것들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거, 후회하고 한탄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생이 잘못됐고 이건 전체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집에만 오면 내 육체가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세련해져 집에만 오면 슬프고 갑갑하고 절망하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무슨 프로그램 따라가 무슨 가정을 살리는 무슨 프로그램 뭐 금쪽인가 5년 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아니면 좋은 책들을 찾아서 아니면 좋은 상담을 찾아서 우리 가족이 다 상담을 받으면 내 인생과 내 가족 내 삶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됩니까?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으셔요. 내 마음의 반성, 내 영원한 분기, 하늘에 내게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사마자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데 내 사정에 어떻게 이 세면한 내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들을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하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하고 내가 내가 너 잘 살리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면 내 자식들 어디서 뭐 꿀리지 않게 하려고 이것저것
주워다가 아니면 물어다가 뭘 챙겨갔던 그 모든 수고와 그리고 모든 애쓰니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할 거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했던 일을 다시 찾고, 아 무슨 오은영씨 말고 그 다른 박사님을 찾아다니고, 아니면 이것 말고 더 좋은 학교 찾아다니고, 이것 말고 더 좋은 옷 찾아다니고, 이것 말고 얘보다 더 좋은 며느리 신랑을 찾아다니고,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복을 주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욕심과 마음이 태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우리가 사모할 자,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오직 한 분, 내 마음에 가서 영원한 품이 있을 그것밖에 없는 것이야.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 라고 하면 돌아서지 않고 뭔 짓을 한 건가 라고 탄식하면 주저앉는지, 아니면 주께로 가는 대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어디서 틀렸는지 이것저것 고치라고 하는지,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 그 이유를 찾겠다고 눈을 벌게 되면, 아 이거가 해결되면, 내가 했던 이 일이 해결되면, 이 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당황스럽고 허무한 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아닙니다. 뭐, 멀리 간다는 말할 거예요. 가까이 온 사람들이 복입니다. 하늘이 가까이 오는 게 복이에요. 가까이 나오셔야지. 여러분, 여전히 멀리서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 했는데, 내가 먼저 일할 건가? 내가 잘못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탄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거, 그거가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발걸음을 옮깁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7절 보면 그냥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슉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 내 삶에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셔. 그리고 돌아서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그럼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다르네요. 내 삶의 연약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이 될 만한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PT를 받든지, 어디 가서 짐을 남기든지, 아니면 세상 말을 강력하게 만들고 회복하는 그 길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라고 하셔서 거룩한 곳으로 나와라. 거룩한 곳으로 나오면 됩니까? 예, 됩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여러분 돌이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것들 붙잡기 시작하셔. 그러면 삶이 변하니까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할 것 선포되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가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나아가서 그러려고 믿고 영접하라. 믿고 너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면 됩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길을 알리십니까? 예, 길을 알리십니다. 그 안에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까? 예,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어구,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살면 내 나머지 것들은 모두가 책임집니까? 계속 회개하십니다. 그에 따라 그에게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너는 은혜로 사는 거다. 네 아버지가 내 자식, 자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 먹이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도 배가 아프다.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 풍성한 것들로 준비하셔. 기름진 것들 준비하여 향기로운 포도주로 준비하셔서 너의 삶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셔. 너의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평강으로 채우시겠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 그러면 됩니까? 예,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움직여가기 시작하셔. 마음의 힘과 육체가 생산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오셔. 몸부림치며 기도하셔. 주께 나와 그 은혜를 붙잡으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냐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적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생명으로
칭신입니다. 이게 뭔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요. 예, 자세하게 안 알려줍니다. 제가 몰라서도 그런가요? 몰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우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경영하고 매니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더 올라온 소망으로 주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다 하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그 일에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움직여 가기 시작해야 돼요. 움직이셔요. 정말로 움직이셔요. 지하차도에서 물 슬슬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냥 뱅뱅 걸리면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남들 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스템 비난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위하면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가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요. 그리고 오늘 시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모든 행사, 주가 행하신 모든 행사, 우리 신범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셔요. 주님이 분부하신 진리를 말하고 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은 너무 아슬아슬한 삶인데요. 그런 삶은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삶인데요. 제가 교재에서 식으로 말하면 아빠 그렇게 사는 건 성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거룩한 백성, 하늘의 나라에서 하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건 하늘의 자녀로 사는 방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성인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하늘의 일을 맡긴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세잔해져 가는 여러분들, 육체와 마음이 세잔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정말로 복임을, 정말로 이것만이 유일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더 많이 기도하셔. 더 많이 말씀 들으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펼치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그 일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서로 생각해보세요. 아,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항상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우리는 엄마로 망쳐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가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증거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들 그리고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요. 그냥 모든 사람들 이 기쁨으로 그리고 이 활기로 여러분들이 임무하면 그 귀한 역사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이 갑갑한 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개인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아니면 이 세상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낙담되고 힘 빠져가는 이 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분명히 들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버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예배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일에 아버지를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갈 때 주여 약속하신다. 귀하신 생명을 우리를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로 누리게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세상 기쁨이 되는 성도들, 아버지 소망 없는 세상에 정말로 소망의 빛을 크게 비추고 아버지를 분명하게 노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내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 안에서 더 가까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채우시옵소서.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졌으니 내 육체에 새 활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새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방황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나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용기 주여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까이 나온 이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새 활기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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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복 주시길 약속하시는지 전파하는 사랑을 우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오늘 주의 행사를 모든 행사를 보게 하시는 귀한 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님 가까이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고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오. 만약에 제가 더욱더 세잖아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들 또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가까이 하시옵소서. 주님 그대로 당황하지 없소서. 주님 피곤한 손을 안에서 해주시고 우리에게서 우리 이렇게 서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주의 모든 행사를 우리로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에 진행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깨우시고 더욱 노력이라 합니다. 주여 Thank you.
세상에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부르셨는데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세상해지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것,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텐데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세상,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었음을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 사명을 도대체 어찌 감당해 왔다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버지의 험한 것을 다 버리고 주께로 가까이 주의 말씀을 기도하고 주 앞에 돌려 기도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사명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복음을 증거하는 진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다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돌아서는 우리를 돌아서는 교회를 내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회개하며 주의 세 번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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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복을 바라는 일들 주의 놀라운 성실과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바라는 일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로 주의 법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여 그 복을 아는 사람들 주의 놀라운 행사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말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주여 복음을 깊이 깨닫고 주여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길을 말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을 키우시고 함께 통성하게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주님뿐이요. 내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 주님뿐이요. 주의 하늘의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모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세전해져 가는 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어리석은 일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기도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간절함으로 주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주여,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주님 주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방으로는 주먹질이 아니라 주여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순종을 발걸음을 한 영광 받으시며 주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주의 복음 전파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선하신 우리 주께서 원하시던 그 마음의 귀한 부어낸 듯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진 그 놀라운 기적에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자는 바로에게 세임을 주시는 주님이시오. 이 시간 주께로 가까이 갔으니 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오. 주여 큰 건 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외롭게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일들이 여기 싸우고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망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간에 가는 마음들 주님 용기를 채우시고 주여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소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건지 아버지 땅에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물어볼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더 간절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다짐과 아버지 순종의 몸부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이 분기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가니 주여 주님이시여 넘치게 채우시고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어리석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참된 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것을 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가정에 슬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주옵시오. 주여 주께로 가까이 내가 가까이 나가 주가 행하신 행사를 바라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시며 주님이 위로해 주시며 주께서 행복해 주시고 저희 믿사오니 주여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아버지의 친구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주님이 분기시 되십니다. 주께서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하나 깔아주시고 주께 하루 성실하게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능력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청석을 다해 준비하는 일들이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이 넘치게 채우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 축복을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